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하는 대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간증 같은 설교를 오늘도 좀더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 인생에 스승이 몇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주선혜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 98세를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정말 믿음과 삶의 스승 중에 스승이셨던 어른입니다. YWCA의 회장도 하셨고요, 뭐 여전대회 일도 하셨고요, 또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도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셔요. 그러나 지나치지 못하고 보이면 보고 아파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1년 1주기가 되면서 몇 군데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YWCA에서도 추도 예배를 했었고, 또 신학교에 이제 탈북민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의 대모셨거든요. 그 탈북민들 학생들도 이제 추모 예배를 했어요. 이제 사실은 그 세빛자매회라고, 원주에 여성교사들, 독신 여성교사들 안식관도 마지막에 만드셔서 거기서도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제가 캄보디아 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기념만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주 교수님을 이렇게 훌륭한 것을 추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 교수님의 삶은 신앙은 명화와 같다. 그렇다고 걸어놓으면 안 된다. 명화처럼 걸어놓으면 안 된다. 교수님은 명화를 벽에 걸 사람이 아니라 씨앗으로 우리의 삶에 심어야 할 뿐이다. 기념하지 말고 그 삶을 훌륭하다 생각하면 우리도 따라하자. 우리도 씨앗처럼 그 삶을 심어보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날기세를 하잖아요. 날기세 속에서 은혜 받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 말씀 참 좋아. 하고 써서 벽에다 걸어 놓고, 그리고 감상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그러는데 저는 그러는 거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니까 우리는 농사꾼처럼 가서 심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간증해야지. 말씀이 심어서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해서 우리도 맛보고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해야지. 그게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새로운 그 설명이에요. 근사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그거 그냥 감탄만 하고 감동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심어봐야죠. 여기도 심어보고 저기도 심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 아, 맞네. 천국이네.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도 이루어지네.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날기세 식구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씨앗처럼 이것저것 몇번 심어 봤어요.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탈북자들을 위해서 공장 하던 얘기, 뭐 커피숍 하던 얘기, 김밥 천국 하던 얘기, 또 말라위 얘기,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하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더라고요.
2000년도 유엔총회라고 기억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유엔총회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선진국들이 GDP의 0.7%를 몇 년까지 이렇게 계속 투자해주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빈곤의 나라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다. 그냥 구제만 하지 않고 개발해서 살려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밀레니엄 그 4000년 개발 계획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조를 해서 그 일을 실천해지는데 그래서 밀레니엄 빌리지라고 하는 시범 마을들을 이렇게 세계 각국에 세워서서 정말 그 이론대로 되는가 한번 개발하고 자립하도록 하는 일들을 시행했었어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됐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열매나눔재단 높은 뜻순위교회 목회할 때 열매나눔재단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을 그 사업에 이렇게 파트너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300만 불 지원하니까 한 교회에서 하는 재단에서 지원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행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안 된다고 힘들다고 작지도 않은 돈인데 그 성공 확률이 낮다고 이렇게 말렸지만 저도 안 난다고 모든 그런 일들은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하려고 그랬나? 그래도 확률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일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은 우리는 유엔에 빚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제가 태어났을 때 전쟁 중에 태어나서 유엔에 돕는 뭐 옥수수, 우유가루, 구제품 이런 것들을 얻어 써서 살았는데 받아만 먹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그 발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유엔에 참여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구물리라 마을은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주민이 사는 마을이었는데요. 그 구물리라 마을에 우리 캠프를 설치했어요. 건물을 여러 크게 지어서 전기도 들어오는 것에 그 본부를 세우고 우리 청년들을 채용해서 보건 담당, 교육 담당, 경제 담당 뭐 이런 식으로 장관을 맡기듯이 맡겨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었어요. 협동조합을 교육하고 교육해서 저들이 조합원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저들이 조합원이 되면 조합비를 내거든요. 저들이 마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300만 원 정도를 모아왔어요. 저들의 300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저희 재단이 가서 섬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7,000명 소잡아서 마을 잔치를 했었는데 7,000명 소잡아서 대접한 돈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저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300만 원에 저희가 300만 원을 매칭해 줬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는 걸 안 하니까 그분들이 300만 원을 내면 우리가 300만 원을 대출해서 600만 원 자본금의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 몇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 또 목공사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본금을 대출해 줬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 이제 40대 좀 중반이나 된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다섯인가 그런데 그 암에 걸려서 다리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해줬어요. 우리는 그냥 주는 걸 안 하니까 이 대출가 뭘 해라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참 감사하고 감동했던 게 빵가게 주인이 그때 빵가게를 잘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대출 받아서 자기가 빵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자기 시장을 나눠준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같이 살겠다고 빵 기술을 가르쳐줘서 저희가 다시 갔을 때는 그 여자분이 빵 기술을 배워서 자기 가마에서 빵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생활해서 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에게 100불씩 드리려고 했었어요. 거기 100불 큰 돈이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 본부장이 저를 말렸어요. 목사님, 대출금이 70불입니다. 아, 그래서 20불씩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불로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요셉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요. 농자금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자 같은 데서 농자금을 빌려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이자가 무서우니까 추수만 되면 빨리 팔아서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제일 쌀 때 팔더라고요. 1kg에 20화차 6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때 사들여가지고 창고 잠가놨다가 한 5달, 6달 옥수수가 귀해질 때 되면 5배 팔아요. 100화차에 팔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예. 가난한 사람은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먹다가 죽어요. 부자들은 쌀 때 사놨다가 5배 장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100톤을 20화차 할 때 30화차씩 주고 100톤을 사서 쟁여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100화차가 될 때 팔았어요. 우리는 그나마 주는 걸 안 하니까 그때 100화차 시사할 때 우리는 40화차에 팔았어요. 40화차면 굶어 죽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40화차에 팔았기 때문에 다음 해 100톤을 사는 돈을 또 모금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돌아가게 됐어요.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33%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 돈으로 우리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월급을 줄 수 있는 자리를 한 5, 60개 정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이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을 잔치를 할 때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 노래 잘하고 춤들 잘 추잖아요. 합창을 하는데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노래만 잘한다 생각했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분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 가사가 뭔지 아느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노래 가사가 이랬어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아, 그때 참 기뻤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꽤 넉넉한 나라에 이리와 사자 같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거기 창고 짓고 옥수수 100톤씩 사는 일,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거기다 보건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는 일들을 해서 지금 한 10여 년 지났는데 그 근처에서는 이제 돈 벌려면 구물리라로 가라 하는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마을이 안정되고 발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것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엉뚱한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뭐 공장 세우고 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하고 무슨 NGO 만들어서 일인만 하고 다닌다고 씨를 뿌려야지 그리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씨를 뿌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고 묻길래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러냐? 그래서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마음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니까 저들의 마음밭이 갈아지더라고요. 탈북자도 그렇고 쪽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노숙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말라이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마음이 갈아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심겨져서 선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라이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쁩니다. 말라이 얘기만 해도 1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늘 관심 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방법으로 선교사 보내고 교회 세우고 하는 일 계속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에
전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넓게 손쉽게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일들 몇 군데서 실험했더니 결과는 늘 동일했습니다. 일을 실천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말라이의 꼬맹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노래할 때 죽고 싶으리만큼 기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밭을 가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줄 아는데 이런 사고의 방식의 전환이 이런 날개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못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늘 그것을 더 잘 전한 사람처럼 결과를 맺더라고요. 밭을 열심히 갈았더니. 그래서 선교,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이런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